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?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 확인해보겠습니다. 네,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송화숙 법무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입니다.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서울소년원에 처음으로 7급 공무원 출신 송화숙 씨가 여성 원장으로 취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송화숙 서울소년원장은 대학 졸업 후 4년간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다 보호직에 지원했습니다. 1986년 7급 중등교사 경력 채용으로 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. 공직 생활 중 27년을 소년보호행정에 몸담아 소년원생의 대모로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. 송 원장은 지난해 3월 보호직 1호 여성 부이사관이 됐는데요. 송 원장은 늘 소년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. 송화숙 원장은 2012년 안양 소년원장 재직 당시 소년원생 정착을 지원하는 희망 도우미 프로젝트를 처음 도입했는데요. 6개월 만에 재범률이 14.5%에서 10%로 떨어졌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전국 소년원으로 확산됐는데요. 송 원장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년원생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런 알찬 포부만큼 송화숙 서울소년원장이 서울소년원생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.